우리나라 중심가에 있는 빌딩. 여기는 조금 달라요, 빌딩이. 층이 굉장히 높은데 다 쓰는 거죠, 푸가? 12층, 13층, 14층, 15층. 그 여기 보면은 사실 푸가 예전에 나진 이제 소속 선수들도 있었고 IM 소속 선수들도 있었는데 거기다 좋죠. 너 보면 얘기해봐. 나진 형도 많이 가봤거든? 그냥 있는 그대로. 역시 여기가 좋죠. 근데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. 몇 배나 좋아? 어? 근데 나진이 이번에 옮긴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옮긴다고 들었어요? 한번 놀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IM은 얼마나 좋아요? 나 IM도 가봤어. 아 정말요? 아 그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팀원과 이렇게 팀목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숙소였던 것 같아요. 아 힘들었어요 거기서? 아니요 아니요 정말 재밌게 지내. 근데 여기는 이제 천국이고? 여기는 이제 네, 넓으니까 이제 좀 뛰어다니고. 빌딩 내에서 약간 킥보드를 타고 다니거든요. 이거 이렇게 타는 거? 네네. 솔로 큐가 잡히면 몇 초 사이에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넓어가지고 이렇게 킥보드를 타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킥보드를 타고. 걸으면은 안 되니까 이걸로 그냥 밀어서 빨리 가는 거야. 효과 완전. 정말 호화로운 생활하네. 너 예전 시즌에서 그거 타고 다녔어 봐. 무슨 말도 안 돼. 무슨 바로 도착하는데 뭐 그걸 왜 타는 거야? 그걸 왜 타고 다녀? 자 알겠습니다. 오늘 정말 솔직 담백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 네. 또.